개그 콘서트에 대화가 필요해. 아버지 김대희, 어머니 신봉선, 아들 장동민이 출연해 2006년 11월 19일 368회부터 2008년 11월 30일 473회까지 무려 2년 동안 총 106개의 에피소드를 보여준 코너였습니다. 2000년대 부산에서 살아가고 있는 이 가족은 무뚝뚝하고 조용한 경상도 아버지를 가진 집안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밥을 먹을 때에도 아버지의 밥 먹자 한마디만 있을 뿐 대화는 일절 진행되지 않습니다. 이때 아들이 밥 먹을 때만이라도 대화를 하고 싶다며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꺼내게 되고 다행히도 아버지는 이를 수락하며 오랜만에 대화가 시작됩니다. 근데 정말 너무 오랜만에 하는 대화인가 봅니다. 아들이 현재 학교를 다니는지, 남편이 무슨 일을 하는지, 장인어른의 성함이 무엇인지 이 가족은 하나도 모릅니다. 모르니까 오해가 생기고 오해가 생기니 화를 냅니다. 그렇게 열심히 화를 내고 나면 돌아오는 건 오해 때문에 생긴 무안함 뿐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무안함에서 웃음을 터뜨리죠. 모든 코너 형식 개그에서 발생하는 소재의 고갈, 대화가 필요해서는 개그의 형식 자체를 바꾸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코너의 초반 흐름은 이러하였습니다. 가정 내에서 서로에게 화가 날 만한 일들에 대해서 화를 냅니다. 아빠는 아들에게 학교와 관련해서 화를 내고, 아내는 남편의 외도에 대해 화를 내고, 남편은 아내에게 집안일에 대해 화를 내고, 엄마는 아들에게 용돈과 관련해 화를 내는 이런 식입니다. 우리 가정이나 여러 작품 내에서 일어날 만한 자연스럽고 어찌 보면 예상이 될 만한 일들입니다. 하지만 사실은 일부러 예상이 될 만한 일들만을 가져온 것일 겁니다. 우리가 당연하게 예상하고 이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였을 때 그 예상을 비틀면서 웃음을 만들어내는 형식이기 때문입니다. 아빠가 아들에게 왜 학교를 가지 않느냐고 화를 내서 우리가 보기에 아들이 반항을 한다고 생각하게 만들었지만 사실은 방학이어서 학교를 가지 않은 것이었고, 아내가 남편에게 다른 여자를 차에 태우는 것을 봤다며 외도를 의심해 우리에게 남편이 외도를 한다고 생각하게 만들었지만 사실은 남편의 직업이 택시기사였을 뿐이었습니다. 초반엔 이런 식으로 가족 간의 무관심으로 일어나는 오해를 이용한 개그를 진행했었습니다. 어찌 보면 대화가 부족한 현대사회를 비판하는 코너라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생각해보면 우리 일상 속에서 가족끼리의 다툼이 일어날 만한 일이 그리 많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소재 고갈이 빠르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대화가 필요해 코너도 초반 10개 정도의 에피소드에서만 이러한 소재가 메인으로 사용되었습니다. 그 이후에도 분명 이런 소재를 이용한 개그가 나왔지만 주로 사용되는 소재는 신봉선의 외모, 김대희의 결혼에 대한 후회, 가부장적으로 보이는 아빠가 엄마보다 힘도 권력도 약하다는 반전, 아들인 장동민의 반항의 증거라고 생각한 물건이 실은 엄마나 아빠의 물건이라는 반전 등을 이용한 소재가 많이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반전, 비틀기, 가족 사이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이용한 소재를 계속해서 사용한 건 맞지만 대화가 필요해라는 코너의 제목처럼 서로에 대한 무관심과 정보 부족으로 일어나는 오해를 이용한 소재는 초반에 많이 집중이 되었었고, 뒤로 갈수록 마치 하나의 시트콤처럼 쌓여가는 캐릭터를 이용해서 만든 개그가 더욱 많았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비틀어서 웃음을 유발하는 코너였는데요. 이렇게 비틀어서 웃음을 유발하는 것을 웃음의 부조화 이론이라고 합니다. 관객들이 결말이나 이야기의 흐름을 예측할 수 있을 정도의 설정들을 앞에서 보여주고 그 예측을 벗어나게 되면 놀라움과 함께 웃게 된다는 겁니다. 하지만 예측을 무작정 벗어나는 데에 집중한다면 웃긴 게 아니라 황당한 이야기가 될 겁니다. 그래서 지켜야 할 규칙이 하나 있는데요. 예측하지 못했던 결말을 관객들이 듣고 앞에서 보여준 설정을 되새김질해보았을 때 이 결말이 뜬금없는, 그러니까 예측을 무작정 벗어나기만 한 게 아닌 합리적으로 말이 되는 이야기여야만 웃게 된다는 겁니다. 대화가 필요해는 이런 이론을 충실하게 따르는 개그들을 계속해서 보여줬습니다. 그것도 무려 2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가끔은 감동까지 포함해서 우리에게 웃음을 준 코너였습니다. 개그 콘서트의 장수 코너 대화가 필요해를 연구하고 직접 커버도 해봤습니다. 제가 커버를 할 때에도 이 웃음의 부조화 이론을 최대한 따르며 동시에 대화가 필요해 원래 컨셉인 서로에게 부족한 관심으로 인해 일어난 오해를 최대한 사용해서 커버를 진행해봤습니다. 1인 3역 힘들었으니까 한번씩 봐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대화가 필요해 코너를 만들고 출연해주신 많은 코미디언 분들에게 다시 한번 더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덕분에 정말 많이 웃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저는 다음번에도 다른 개그 코너의 커버와 연구 영상을 들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 오늘 뿌염을 했는데 잘 된 것 같아요. 아주 기분이 좋습니다.